속권 인물 탐구는 두 번째 인물은 배우 송일국 씨와 웹툰 작가 김풍 씨입니다. 배우 송일국 씨와 웹툰 작가 김풍 씨가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홍보 영상에 무료로 출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재능 기부에 동참한 송일국 씨는 쉽지 않은 상황,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패기와 열정을 갖고 일하는 근로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했다면서 꿈이 청년들의 내일을 키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어 김풍 씨도 3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하는 청년 통장의 목적에 공감했다며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연한 홍보 영상은 경기도 내 지버스 TV와 지역 케이블, 전광판을 통해 도민들과 만나는데요. 일하는 청년 통장은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 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청년 통장을 이용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도가 민간 모금액을 매칭 지원해 약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청년 세대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도움을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 탐구였습니다.